방탄소년단 팬이라며 찾아오는 셀럽들 정말 신기했다. 방탄소년단은 컴백 이후 또 한 번 K-POP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들은 지난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에서 톡소셜 아티스트 부문 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수상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션 멘데스 등 함께 후보에 오른 유명 팝스타들을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톡소셜 아티스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또한 이들은 시상식에서 신곡 페이크 러브 무대를 최초 공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장을 찾은 수많은 팬들이 신곡을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시상식 진행을 맡은 팝스타 켈리 클락스는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밴드라고 소개해 이들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